여러분 이건 사전에 없던 겁니다. 자 우리 후보님하고 이분들하고 손잡고 우리 같이 인사 한번 하시죠. 자 머리 손 머리 같이 손잡고 예 그렇습니다. 예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최순실 없는 나라 원하시죠?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적폐청산특별위원회 만들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4대강 비리, 방산 비리, 자원 외교 비리도 다시 조사해서 국정축제 자산 있으면 환수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치 너무나 거창한 것에만 매달려 왔습니다. 국민들의 삶, 인생과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치,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 국민의 울분을 치유하는 정치 하겠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바라는 진짜 정권교체, 진정한 정권교체 맞습니까? 우리 젊은이들 최고의 고민이 뭡니까?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국가 역량을 총동원 할 것입니다. 청년들에게 희망을 만들어주는 것. 지금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청년들이 똑같은 출발선에서 오직 실력과 능력으로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하십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사드 비용 10억 불 내놔라. 처음에는 우리는 굳이만 제공하면 될 것처럼 하더니 이제는 돈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문재인은 이런저런 공격을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일관되게 새 정부로 넘겨서 새 정부에서 해결로 해결할 자신이 있다 이렇게 주장해봤습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대통령 원하시죠? 좀 폼 나는 대통령! 당당하고 따뜻한 나라 원하시죠?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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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촌사거리에 구름달이 떴습니다. 세상을 밝게 비추는 일 함께 해주실 거죠?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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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밝혀주십시오!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혀주십시오!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